Nice game to eat.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롤러와 3부! 야마카시. 야마카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들,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시간 없어요? 야마카시 할 이야기야. 그 지금 쿨게이의 앱 로그 뜨겁죠 반응이. 네, 그렇습니다. 매니아층이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거든. 뭐 옛날 게임 기사부터 막 얘기하면서 애들이 게임이나 해라 말하면서 사장님 이번 건 실패해요 막 이러더니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 형 이상해 막 이러더니 맨 처음에 뭐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도입부를 뭐라 그러시죠? 무슨 논설형 뭐 도입 뒤에는 그냥 병만 논술형 네. 그래서 막 뭐 수위에 대한 것도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근데 나는 너무 좋아서 저도 그 원래 하이라이트 편집할 때 이렇게 대충 넘겨서 그냥 뭐 롤 화면이면 회색이면 앞뒤 한번 넘겨보고 아니면 뭐 그렇게 하거든요. 막 크게 웃거나 특히 이게 요 순간 또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쿨게이님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넘기다가 30분을 저도 모르게 와 이러면서 봤어요. 와 늦었다 망했다 이러고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은 채팅창에서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서 네. 특히 챔스 8강에 뒤지지 않는 그 긴장감을 보여준 이상형 월드컵. 아 이상형 월드컵 엄청났죠? 스스로도 너무 긴장감 넘치게 재밌게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죠. 구지성. 네 그렇죠. 연예인은 누가 있었죠? 신세경 아니야? 신세경이었나요? 신세경이랑 나중에 저기 민효린이 붙어서 민효린이 됐네. 네 민효린이 됐네. 정치인은? 오세이돈. 정치인은 아무도 몰라. 단지 근데 성대모사가 돼요. 소통의 성대모사. 정치인 월드컵 내가 했으면 욕 졸라 먹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맞는 컨텐츠가 이 게시판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이 게시판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정치인을 아무도 모르니까 안 까야 돼. 정치인은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되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낮게임에서 있었던 캐릭터와는 중첩되는 면이 없어서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저기 쿨게이가 본명은 김진. 어떻게 왔냐면 동수랑 옛날에 동수가 그 시대의 역작 요구르팅 네 그렇죠. 개발할 때 방위산업체로 거기에 있을 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방위산업체로 같은 회사에서 방위산업체까지는 아닌데 회사가 그냥 게임 개발하세요. 그러니까 방산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군 생활 대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알게 돼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미국에서 흑 누나와 동수에 예술회로 한 거예요? 네. 아 그걸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사랑스럽게 그때 이 친구가 미국에 있어서 연락을 해서 그 백인들이 가는 로컬 클럽을 안내를 해줘서 갔다가 백인들이 가는 클럽에서 동수는 흑인과 그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동수가 무직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해봐라 뭐 뭘 해야 되냐 그냥 아무거나 해라 좋아하는 거 해라 근데 생각보다 잘해서 특히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가 사실 나이스게임 TV에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었던 그런 좀 컨텐츠이기도 했고 근데 정말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이. 그럼 만족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나는 뭐 아직은 다듬을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아니 다듬지 마. 포지션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 게임 실력만 다듬으면 될 거야. 게임은 진짜 못하더라. 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홀스 사람 뽑는 기준이 뭐냐? 홀스보다 게임 못하는 사람이냐? 아 진짜 나 진짜 왜 이렇게 못하냐? 사람은 읽고 나서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홀스 재평가가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프로게이머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거든요. 본인들의 게임 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다 잘한대요. 저 진짜 잘해요.
야, 너 진짜 브레이드가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거든. 야, 웃기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다가 포기해 중간에? 거의 뭐 오늘 다시 했어요. 그래서 야, 했는데 오늘도 하다가 중간에 가자 LOL 하더라고. 본인도 오주 답답하겠어. 보시던 게임 잘하세요? 아니 그걸 형이 못하는 거야. 가렌 너무 잘하세요. 형이 못하는 거라니까. 갑자기 또 그 장난하는 거 보소. 첩이잖아. 나 인정했어요 이제. 근데 원래 오공이 가렌한테 못 이겨요. 원래 완전 그 카운터야 오공이. 그래도 이겼어야 했어. 지지 말아야 될 경기를 졌어요. 오공으로는 그래도 이겼어야 했어. 오공으로는 가렌이 이기가 진짜 어려워. 네. 어려워도 했어야 했습니다. 아, 원래 가렌이 원래 오공 이기는 거였군요. 오공의 라인전에 원래 약한데다가 가렌의 사일런스 때문에 고통으로 그러니까,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훨씬 잘하는 줄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가렌이 무한으로 팽이를 도나? 이러고 있었다니까 보면서 이상해서. 원래 그런 거구나. 원래 가렌 이제 티모한테 엄청 약하고 근데 지금은 뭐 티모도 할만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공한테는 진짜 오공이 가렌 이기기 쉽지 않죠. 못 이기는 정도로는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 거지 뭐. 딴 데도 뭐 계속 이상했고 너무 뭐 이렇게 뒤끝 장난하지 마. 뒤끝 없어요. 그게 뒤끝이야 네가 하고 있는 게. 그냥 얘기가 한 거예요. 받아들였을 뿐. 받아들였어요. 형이 나보다 게임 잘한다는 걸 좀 받아들였어요. 되게 힘들어해 요새. 저는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야, 오늘 빅토르 잘하던데? 저 연습 많이 했어요 저. 어제. 응거요? 응거 보면서. 마지막 판 보셨구나. 앞에 것도 좀 봤는데 앞에 건 뭐 그냥 넘어가고 상처가 많아 요즘에 당구. 상처 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어제 얘기하면서 화진이가 그 얘기하더라고. 당구는 너무 소비하는 거 아니냐. 잘 나간다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 잘 나갈 때 소비하는 거다. 어 일리인데. 뭐 맞아요. 뭐 조금씩 아껴서 오래가. 그런다고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다고 오래가지 않아요. 잘 나갈 때 빡 땡겨 쓰고. 난 요즘에 다 쉬고 있잖아. 안 될 때는 쉬면 돼 또. 안 될 때는 좀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충전해가지고 다시 나오면 또 되고. 거기 나오셔야 돼요 이제. 요즘에 어떻게 해? 제가 그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제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화장실에 제 자리에서 형님. 그래, 그럼 형님 얼굴 좀 여기까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한동안 제가 뭘 해도 안 되던 시절이 시기가 좀 와가지고 좀 쉬는데 쉬면서 좀 다른 방송들도 많이 보고 다른 친구들 하는 것도 많이 보고 당구는 왜 재밌는지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당구는 장점과 약점이 너무 명확하다는 게 이번에 이제. 또 개인 방송을 하면서 또 나오고 있어서 당구는 개인 방송 LOL 방송은 안 된다. 저 재밌었어요. 성장부전 재밌었어요. 재미없던데? 재밌었는데? 누가요? 누가 재밌었는데? 난 재밌었는데? 보면서 너무 멘붕을 해. 아니 그때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재밌어가지고 저. 아 나 형이 재밌었으니까 4시까지 했지. 나 진짜. 누가 재밌어?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막 재밌어가 4시까지 아, 형이 재밌었다니까. 방송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빗돌도 개인 방송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빗돌은 확실히 요즘에 이제 해설이 좀 시즌 3 오면서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게 좀 느껴지니까 해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건 정말 어렵고 LOL 유저들한테 해설을 잘한다라는 평가 받는 건 정말 어렵고 별 얘기가 없으면 사실 괜찮은 거거든요. 중박은 치고 있다라는 건데 빅토르 해설의 질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중박 이상은 치고 있다라는 거라서 좀 그런 쪽으로 그때도 작가분하고 네. 얘기하면서 개인 방송 때도 원래 저는 하려는 게 응교 복습, 예습 복습이랑 그다음에 이제 실제 관전을 통해서 중계랑 연관된 거 하려고. 빅돌 요즘 잘하고 있대. 채팅창에서. 저도 뭐 그런 거 좀 느껴요. 해도 잘해요. 많이 늘었어요. 채팅창에서 아까 빅돌 잘라 막 시청자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를 왜 자르라는 거지? 그랬더니 빅돌 홀스말 잘라. 우리 와이프도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뭐라고요? 네가 말이 너무 많다고. 네. 우리 와이프가 롤로아랑 킬링캠프 완전 팬이어가지고 네. 1부에서 안 계셨잖아요. 그때 이제 안 건데 그 사이에
홀스 형의 말이 없잖아요. 마가 너무 많이 떠. 항상 그 사이에 뭐랄까요. 드라마든지 영화라든지 뭐든지 굵직한 줄거리 하나로 딱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채워주는 수많은 뭔가 미장센의 디테일이 있는 건데 그 디테일을 채워주는 게 홀스 형의 장황설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 월급을 앞둔 이 팀장은 아니 무한도전을 치면 약간 유재석 느낌이에요. 아니 와이프가 일본 유재석이에요. 네, 런닝맨의 유재석이자 무한도전의 유재석. 그렇습니다. 적당해라. 미국에 간 류현진이자. 류현진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부 보다가 가서 하라고. 가서 가라. 집에 있는 나를 갑자기 보내서 왔대. 일단 뭐 쿨게이의 앱로그 뭐 좀 뜨거우니까 못 보신 분들은 수목토일. 그리고 게시판도 있으니까 네. 그 게임 추천 같은 것 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추천할 게임 마우스 피싱이라고 머리 쓰는 게임 있어요. 되게 단순하고. 아프리카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나 그거. 치즈 먹는 거? 네네. 아~ 나 그거. 에어펭귄. 나름이가 뭐 나림이 하는 게임. 아니 근데 되게 어려워. 그래요. 게임빌에서 나온 건데 네. 이게 한번 이거 몸신으로 그러잖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이 이거 하다 보면 하는 걸 보면 머리 되게 좀 추야 막 이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 이렇게 방향 움직이는 건데 이거 하는 거 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 어차피 베이비 모드 애용하기 때문에 모드당 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진이의 흑유흑유 게임 질질질인가? 뭐 저도 아 제목도 잘 모르겠어요. 흑유흑유입니다. 자막은 게임 질질질로 나오고. 아닙니다. 흑유흑유입니다. 그것도 뭐 바꿀 예정이 있을 거예요. 제목 모호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제 뭘 할까 하는데 뭐 브레이드가 그게 대감키가 있어서 완전히 멘붕이 오는 게임은 아니거든. 그리고 그게 이제 엔딩까지 봤을 때 반전이 엔딩 반전이 워낙에 좋고 게임이 되게 잘 만든 게임이라. 근데 게시판 반응이 막 다들 막 속 터져서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조금 봤는데 진짜 못하더라 게임. 진짜 못했어요. 아니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게임을 하면은 이 게임 개발자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몸으로만 부딪혀. 머리를 좀 써봐. 정말 웃기더라고요. 너무 웃다니까 정말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보다가 사람들이 속 터져가지고 막 안 보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우린 소비자니까. 소비자가 쓰기만 말 나름이지 뭐, 뭐 오이를 먹든 뭐 다르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습니다. 어울리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액션 게임. 단순한 거. 액션 게임. 본인이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임. 좋아하는 게임. 저는 뭐 LOL하고 와우 좋아하죠. 말고요. 말고가 없어요. 저는 딱 이거 하나 하면 그거 그냥 앉아서 10시간 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번 하면 뭐 몇 년 동안 그 게임 거의 망할 때까지 계속해요. 서버 망할 때까지? FPS 게임도 좀 한? 아니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좀 하다가 오버헤트가 좀 쏠리더라고요. 그거 제가 좀 잘 놀래고 그래서 좀 심지어 좀 약간 그게 있거든요. 아 잘 놀랜다고? 좋았어. 그러면 더 해야 되는데. 좋았어. 네. 준비할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공포게임 이것도 그런 것도 싫어. 왜?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싫어한답니다. 그냥 공포게임 좋아합니다.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이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퍼즐 게임은 앞으로 안 시키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재밌어요. 그 지금 옆에서 이렇게 뭐 하면서 생각 좀 해볼까 하고 채팅창에서 뭐 욕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채팅에서는 이제 낚시가 좀 많아서 낚시에 또 당하는 맛이 있긴 한데 퍼즐 게임은 그 낚청자들이라고 낚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다 뻥.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게임 속의 게임! 진실을 얘기하는 시청자들이 분명히 있거든. 채팅에서의 진실 게임. 그렇습니다. 진짜 거짓말 탐지 게임이네. 그 맛이 있는데 근데 화진이 브레이드 보니까 낙청자가 나중에 거의 없더라고. 하도 속 터지니까 낙청자가 혼자 낚인 거라니까요. 낚시를 그게? 하지 않아. 그냥 다 얘기해주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낙청자가 문제가 아니야. 낙청자 없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보통은 나는 그
페넘브라 할 때 그 육포 그걸로 계속 애들이 낚시해가지고 그 육포로 개를 유인하는 아. 전혀 효과 없거든 그거. 육포 전혀 효과 없습니다. 갈 때마다 뭐 서랍 열면 육포가 계속 나오거든. 그 계속 모으는데 쓸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야. 이거. 끝날 때까지요? 아무 쓸모 없어. 육포는 함정이었던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요정이 형한테 추천한 게 약간 좀 뭐 끝나게 쓰는 편이라서 초딩 게임 하면 왠지 재밌을 것 같다. 되게 캐주얼하고 여기다가 어린 친구들 볼빨간 이런 거 그런 거 볼빨간 이런 거 분장해가지고 여기서 빨간 빵모자 이렇게 씌워놓고 머리 노란 거 노란 거 쓰고 유치원복 같은 거 입고 게임 자체를 메이플 스토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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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좋은데요? 그런 거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재밌겠는데요? 마법 천자문 이런 거 같은 거 마법 천자문 야 머리 쓰는 거 싫어요. 캐롤 파이터 아니 아니 그런 거 덤파 봐도 잘해야 돼. 덤파 잘해야 돼. 잘해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그런 나름이 하는 게임들 좀 나름이 하는 거 플래시 게임 같은 거 안 해 나름이 아직까지 게임 안 해.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입혀놓고 동급생 이런 거 아니 동급생 시작 이런 거 언제 야 중학교 때 하던 게임을 아. 이번에 파워레인저 온라인 막 이런 거 나왔거든. 어 되게 재밌겠더라. 파워레인저 온라인 타격감이 진심이에요? 어 파워레인저 딱 변신하더니 타격감이 장난 아니던데. 잘 될 것 같아 파워레인저 온라인. 그렇습니다. 잘 만들었어. 아무튼 화진이의 흑규규는 게임을 너무 못해서 잘하는 게임을 찾는 방송. 아 근데 거기까지 가다 시청자들이 지치거든. 시청자들이 그렇게 저 뭐야 그쵸? 참을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몇 회 더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뭐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니까 뭐 공포 게임 말고 그냥 액션 호러 게임. 뭐 호러도 아니야? 뭐 데드 스페이스 해봤어? 해봤어? 데드 스페이스로. 그 정도 딱 적잖아요. 둠뭐 이런 거. 둠 3, 데드 스페이스. 공포 게임 말고 놀라는 것도 없고 그렇게 네. 어지럽지도 않고. 캐주얼한 게임이잖아요. 네. 데드 스페이스. 데드 스페이스는 네, 유명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 헤매는 게 없어. 그렇게 딱 하면 내비게이션이 가는 길을 다 안내해줘. 어디로 가라 이런 거를. 약간 귀여운 스타일 게임이라. 예, 이거 뭐야 낚시? 여이 예. 바이오하자드 뭐 이런 거. 사일런트.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거. 바이오하자드는 저 들어봐서. 데드 스페이스가 딱 그러니까 일단은 헤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데드 스페이스는 안내는 길한데 공간 적당하네요. 귀엽네요. 좋네요. 데드 스페이스 정도가 딱 맞겠네. 다른 거 아니면 그 화이트 데이라는 되게 훈훈한 연애 시뮬레이션 그런 거 학원물 화이트 데이 때 학교에서 일어난 학원 연애물 네. 뭐. 이런 거 인공소녀 이런 거 언제 학원 아, 예, 느낌이 딱 느낌이 딱 오는데 뭔가? 알겠습니다. 저희 말은 다 상상이 돼요. 오 난리 났다. 인공소녀인데 뭐예요? 뭐 약겜이겠지. 그치. 햇살 속에 뭐 그런 거겠죠. 어? 우와. 햇살 속에 오 그거 아시는구나. 리얼 리얼. 햇살 속에 리얼. 리얼. 네. 아, 그 명작이구나. 그렇습니다. 레전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진이는 다음은 데드 스페이스로 브레이드 엔딩을 좀 봐야 되는데. 아 저 근데 개인적으로 혼자 할 거면서 진짜 그냥 저 혼자 조용히 하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못 먹은 퍼즐 조각도 다 먹었어요. 오마케를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러면. 어? 오마케가 뭔데요? 그 있잖아요 공략집 같은. 에이 그럼 재미없지. 근데 또 그거 잠깐 보려고 하다 걸렸어. 근데 나는 넌 좀 봐도 되겠더라. 아 저 왜 이렇게 속상하네요 진짜. 봐도 잘 안 되는데. 어, 봐도 되겠어. 그렇습니다. 오마케가 뭐 전문 용어 웃긴 건가 봐. 오리지널 오마케를 모르시는 못 들어보신 분 들어 봐. 오마케가 뭐야? 오리지널 뭐 아니에요? 그럼 이거 웃은 사람들만 오타쿠인 거예요. 아. 아, 약겜 세이브 파일이래. 아, 그걸 왜 오마케라고 그래요? 이거를 세이브 파일을 끝판을 다 깨가지고 모아놓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엔딩만 네. 모아놓은 일본어예요? 스타일 나중에 그 이미지만 볼 수 있고 네 새 거에다가 오마케를 덮어 씌우면은 그게 다 깬 것처럼 나오는 아 일본어로 부로 덤 뭐 이런 네. 거
아, 그 나중에 오마케를 보고 와라 이러면 이제 운명씨 끝판 깬 거 이제 한번 보고 오면 네. 다 오픈돼 있는 그렇지. 그 이미지들을 다 아 엑기스 그렇지 확 와우 확 오네 그렇지 그렇지 이거 웃은 사람들만 예. 다 서로 아닌 척 막 처음 들어봤어 이미 크크크 한번 친 사람들 아 그거 오마케라는구나 좀 그렇습니다 영원 줄였던 1호 프로 그 브레이드는 진짜 그 엔딩이 워낙에 좀 진짜 충격적이거든 되게 뭔데요? 뭐 엔딩이 되게 충격적이라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라고 한 건데 엔딩까지 가기가 험난한 여정이라 시청자들이 별로 원하질 않는 것 같아 저 엔딩 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브레이드 끝까지 시킬까요 말까요? 아니 저는 어쨌든 혼자라도 깰 거예요 근데 어차피 브레이드를 한번 해보셨던 거 아니에요? 나는 다 해본 거지 내가 나는 이제 엔딩까지 다 했었던 했던 것도 하는 건 좀 재미없지 그럼 하시면서 중간중간 아니 뭐 하진이 모르니까 그리고 시청자들 중에 모르는 노노노노노 브레이드 시키지 말래 난리 났다 아무거나 채팅 속도가 지금 막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소통과 상생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껴가지고 내가 옆에서 좀 가르쳐줄까 이런 생각 나쁘지 않네 답답해가지고 아 진짜 홀스 형이 게임을 알려주는 날이 오다니 그니까 원래 좀 그 공략을 안 보고 하면은 약간 헤매는 태매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 같아 이제 그 첫 방송하고 1, 2부 하고 하니까 2시간 정도 했잖아요 네. 그때쯤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냥 뭐 고슴도치 대충 때려잡고 대충 그냥 조각 좀 먹다가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죠 2시간 한 뒤에 그렇습니다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2시간 걸린다는 거를 개인 방송은 저는 솔직히 게임 재밌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 방송은 개인 방송 핵심 컨텐츠는 이 사람이 뭘 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 시청자가 같이 소통하면서 놀 수 있냐가 되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임이 어차피 차츰차츰 이런 거 저런 거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매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뭔가 이 방송을 보는 이유 어쨌든 브레이드 하는 거는 매력 반감 더워? 이 난로가 좋아요 성능이 그 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데드스페이스를 브레이드 엔딩까지 굳이 무리하게 가지 말고 네 어차피 봤으니까 홀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네 뭐 VOD는 아마 있긴 있을 텐데 네 이번 주말에 그리고 이제 내일 워스리 특별전 아... 노재욱 대 장재호의 경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드러 네 아 근데 내일 아쉽게 럭이 럭이 안 되고 네. 아... 주드로 내일은 아, 주드만 해도 괜찮아요 주드도 괜찮아요 네. 네. 주니어하고 인드라 둘이서 둘만 해도 괜찮고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정말 오랜만이라서 맵도 모르는 맵도 있더라고 오경기 맵 난 모르는 맵이던데 그런 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어 아니 오경기 맵 모르는 맵이야 이름이 뭔데? 뭔지 모르니까 모르지 나도 오경기 맵이 뭐야? 레더 맵이 아니었어요 찾아볼게요 공지는 올려놨는데 뭐가 진짜 많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아마존이야? 아마존이야인가? 아마존이면 진짜 나도 모르는 맵이야 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서 바로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맵이 추가돼 쓸 수가 없는데 아 맵 이름이 야마카시? 아마존이야네요 아마존이야? 좋다고 뭐 아무튼 최근에 많이 사용한 그런 맵인 것 같은데 좋다 맵인가 보네 네 뭐 우리가 많이 안 봤네요 그렇죠 사실 아무튼 내일 이제 워3를 하는데 저희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는 대회라 개인적으로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 당분 기대 안 되니? 기대되죠 아 나 진짜 기대돼 요새 되게 힘들어 아니야 나 기대돼 진짜로 나 진짜 그 중계진 되게 좋아하고 난 계속 챙겨봤거든 A1에서 하는 리그를 다 챙겨봤어요 저도 아마존이야 그거는 거기서 안 썼어요 그 나 본 적이 없어. 또 그러고 보니까 A1 방송국에서 주니어가 또 이제 LOL 대회. 네 모집하고 있더라고. LOL 대회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무클랜이랑 소공명님이랑 해가지고 LOL 뭐 클랜 뭐 리그 하나 들어가서 지난주부터 방송 들어갔고. 아 화질 삐졌어? 아니야 안 삐졌어.
이랬으면 때려요. 그러게. 그냥 웃기려고 못한 건데 뭐 좀 답답하셨다니까 뭐. 아니야, 난 시청자들이 하도 지키지 말래잖아. 어떻게? 그 연기가 굉장히 명연기였어요. 그쵸? 좋다는 거. 진짜 너무나 깜짝 같아서 저희가 다 속았어요. 시청자들까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데드 스페이스로. 데드 스페이스 재밌어요. 데드 스페이스는 뭐 진짜 명작이니까. 그러니까 겁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고 딱 사이즈 보니까 공포 게임인 것 같은데. 아니 공포 게임 아니에요? 데드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괴물이 나오는 건데 무기가 있어. 무섭진 않아요. 딱 어울리는 무기가 있어서 한 가지 팁을 주면 그냥 쏘면은 안 죽고 손 다리를 잘라야 죽어. 그것만 하면 돼. 겨장만 잘해서 다리랑 팔이랑만 자르면 죽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밟으면은 아이템 나오고. 괜찮네요. 네. 뭐 듣기만 해도 마음에 드는데요? 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마리오 같은 거네, 마리오. 라인에서 미니언 파밍 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3주간 6회 워스리는 가도바 아레나 워스리 네. 리그는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네. 4강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주말로 곰TV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저희가 오전 방송이 없고 네, 내일은 나이스게임TV 송년회 그렇습니다. 송년회를 합니다. 근데 네, 나이스게임TV가 계속 방송이 밤에 있다 보니까 밤에 무슨 회식처럼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송년회 전에 그냥 몇 명하고 조촐하게 또 저 한잔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촐하지가 않아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점심 아, 요즘에 그런 유행하고 있다는 점심 회식 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좋은 걸 먹으면서 점심 회식이 뭐 충격까지는 아니고 회사 내에서 처음 가본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아예 패밀리 네. 레스토랑을 아웃백을? 네. 난 두 번째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한번 가고 갱킹 당했어. 그래서 막 나한테 막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둘이 먹으면 뭐 얼마나 오냐 막 이런 거 되게 짠하더라고요. 되게 막. 근데 아... 꼭 가야 되는 건 아닌데 꼭 가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쵸. 이렇게 한데. 짠하긴 한데. 평소 그걸 아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연결이 되는. 사실 거지.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털리라고 하는 데라서. 그건 그렇지. 네. 그렇지. 털린 거야 나? 털린 거야. 기분 좋게 털리면요. 털리고 나서 찝찝하면 이제 사진, 그건 사진 보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 찝찝. 그렇죠. 아우, 김밥 천국에 있다, 이렇게. 김밥 천국 더치페이. 견적 나오나요? 아우, 커피 노노형. 아이란 지속사진 그려져 있으면. 어, 그러면 만나야죠. 그럼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쭉 11시부터 새벽까지 방송을 계속해서 생방송 하는데 그중에 뭐 재밌는 것도 있고 좀 재미없는 것도 있고 한데 좀 이제 걸러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홀세 비디오 게임을 요청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정액제 사실은 나는 그게 되게 보고 싶다라고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시간을 좀 잡아보려고. 네, 비디오 게임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기가 한번 하면은 그냥 후 쭉 그래서 나는 엔딩까지 2회 그러니까 사실 하루만에 하루 종일에도 엔딩까지 보기 힘든 게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2회나 3회는 엔딩을 다 봐야지 내가 좀 답답해가지고 찔끔찔끔하면은 사실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맥이 자꾸 끊기거든. 플레이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할 게 분리 살았다는 거. 네, 분리가 그 한글화가 또 다 돼서 분리가 게임 이름이에요. 네, 게임인데 이게 학교에서 이제 일어나는 자유도가 높은 학교에서 깡패처럼 할 수도 있고 모범생이 될 수도 있고. 오, 재밌겠다. 그러니까 학교판 GTA. 자유도가 높구나. 네, 그런 게임. 학교판 GTA 세일하길래 샀죠.
분리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거는 시간대를 조금 찾아보려고 네. 합니다. 북경김치가 낮게임 회식도 프리티켓 되냐고 글을 썼대요. 아. 되죠. 그럼 그때 와서도 방송해라. 그래 우리 먹고 있을 테니까 먹고 있을 테니까 와서 방송하고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방송 쉴 필요 없네 그러면. 그러네. 와? 좋은데? 어? 그래. 괜찮다.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전 그렇다면냐. 그렇죠. 딴 거, 딴 걸 바란 거 아니지? 빵은 갖다 줄게. 그렇게 저 비디오 게임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오늘도 얘기하고 온 게 철권 대회에 대해서. 2월 가시권에 있습니다. 네, 2월 달쯤에. 1월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2월에는 철권 대회를 이제 하려고 네, 철권 대회를 하려고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실 분들 좀 찾아서 철권 대회가 지금 맥이 다 끊겨가지고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철권이 케이블에서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아요. 네. 네. 근데 좋아하는 유저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인터넷 방송 나이스 게임 TV 하기에는 괜찮은 타이는 돼요. 철권이. 근데 이제 온 게임넷이나 이런 데서